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뭐 크레딧 스위스 이슈 때문에 시장이 좀 안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뭐 SM 관련된 이슈를 조금 벗어나서 엔터 본업의 이야기가 뭐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K-POP 2월 음반 판매량은 전년비 121%나 급증하면서 643만 장으로 전년 동월비 2배 이상 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세븐틴 125만 장, TXT 70만 장, 뉴진스 41만 장을 내세우면서 총 254만 장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고 SM이 102만 장, 그리고 카카오가 88만 장, JYP가 83만 장 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2월에 K-POP 공연 모객 수가 57만 명으로 전년비로도 274%를 급증 기록했으며 JYP 27만 명, SM 21만 명, 전체적으로 카카오도 6만 명 정도 모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1, 2월 합산 K-POP 음반 판매량은 1,444만 장으로 전년비 105%나 급증했고요. 공연 모객 수는 104만 명으로 333%나 급증하면서 시장이 순항 중에 있습니다. 3월의 음반 판매량은 730만 장으로 1, 2월 대비로는 역기조로 인한 성장률 하락이 약간의 불가능하겠지만은 견조한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YP가 290만 장, 1위로 확실시하고 있고 하이브가 150만 장, SM이 80만 장, 카카오 및 YG가 각각 30만 장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연 모객수도 3월에 80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배로 급증할 예정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1분기 음반 판매량은 아마 2,173만 장으로 전반적으로 작년 대비 56% 증가, 그리고 공연 모객 수는 184만 명으로 전년비 458%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2년 역기저가 무색할 만큼 폭발적인 시장 성장률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최근에 SM 기준으로 봤을 때 다소 좀 수급적인 이슈로 주가가 급등했다는 부분들 때문에 SM이 급락하면서 다시 한번 관련된 엔터사들이 주가가 빠졌지만 펀더멘털리 접근을 해본다면 상당히 견조한 실적 하에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많이 빠질 경우에는 리바운딩이 가능한 국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엔터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이 가운데 가장 뭐 모범생이라 할 수 있는 뭐 종목이 JYP 엔터입니다. 컨센서스 대비 항상 뭐 모범적인 답안을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 회사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23년 올해는 JYP 입장에서도 일본이 가장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관건은 일본의 콘서트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글로벌 2위 규모인 일본의 음악 시장은 콘서트 부재로 20년간 역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락세였던 실물 음반 시장의 규모를 유지한 것 등의 영향으로 반등세를 보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실물 음반 시장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향후에 일본 음악이 정상화는 결국 콘서트가 견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콘서트를 못했던 가수들의 공급이 쏟아지고 이연됐던 수요가 강하게 지속되는 호황이 아마 일본 쪽에서도 올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티켓 셀링 파워가 있는 가수들 중심으로 한 일본 콘서트 시장의 회복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이키즈라든지 트와이스, 니쥬, 2PM 등의 일본 활동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최근에 특히 급성장하고 있는 스트레이키즈의 정규 앨범 판매와 대규모 콘서트 등으로 본격적인 일본에서의 활동이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트와이스는 기존 팬덤에 비감한 콘서트 등과 더불어서 멤버 개인 활동을 통한 실적 기여도 기대됩니다. 이미 일본에서 자리를 이미 완전히 잡았다 볼 수 있죠. 니쥬의 활동폭 확대도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따라서 뭐 작년에 큰 폭의 실적 성과와 더불어서 주가도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라인업의 셀링 파워가 강화되고 있는 구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빠진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접근도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JYP 엔터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일본 음원 시장의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